장관님 좀 아니 장관님 오래 한다 오래 하면 할수록 좀 더 신경을 쓰고 힘이 생길 거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거 1년 내내 얘기한 게 한 발짝도 더 안 나갔어. 여기 보면 한 발짝도 뭐 차관 장관 여기와서 보고하는 똑같아요. 오늘 아주 좀 세부적인 얘기 좀 드려볼 건데 농식품 장관님 이게 요 한번 화면 보세요. 요 지금 현재 이게 2020년에 5월달에 고시를 해서 2022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저 사과나 배나 예? 뭐 사과 배 그리고 뭐 밀감 이런 게 보통 10월달에 생산해서 한 5월 6월까지 판매를 하죠. 이제 예. 우리 예예 예. 우리 장관님 고향은 사과지 사과가 언제부터 생산해서 언제까지 판매를 끝나요? 사과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 한 11월까지 뭐 수확을 계속합니다. 근데 예. 그거를 식품 표시하는 게 식약처 소관이죠. 표시제도와 관련된 것은 식약처가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표시나 하라고 해가지고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어요? 예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생산연도를 표기 연월일을 표기하라 하면 12월 달에 생산한 걸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오래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뭐 포장일자를 또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포장해갖고 토요일 날 팔아야 되면 못 팔면 그거 다 또 표기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언제 터져버렸냐면 1년이 지나도 오늘 5월 달에 그 식약처 문제가 터져서 농민들이 저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이게 절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약처 국장을 불러가지고 아주 호통을 쳤어요. 당신들이 우리 농민들을 아주 에? 제대로 알고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농식품부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또 해수부도 신경을 못 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고시를 해버린 거야. 고시했으면 이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7월 달에 그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중기부, 소비자단체협의회, 성균관대, 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농협중앙회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담회하고 또 7월 23일 간담회하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8월 24일, 27일 이렇게 최종 이제 이걸 다 없애는 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장관님 다 알고 계세요? 예. 보고는 받으셨어요? 예. 이게 굉장히 뭐, 중요한 일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뭐 그래서 여기 담당 국장한테 꼭 지시하셔가지고 예. 요거를 이번에 27일에 발표를 하게 되면 저기 식약처에서 발표하게 되면 그 체인스토어 협회 등 이런 데다가 개고를 하셔가지고 각 그 유통업체에서 이 내용들을 알게 해서 그 우리 농민 그 생산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금도 포장일자를 저 표기하는 모양이에요. 표기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표기해가지고 많은 그 손해를 끼치고 또 불필요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장관님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지금 저 아마 지금 농수산 위원장님이 이제 법을 만드신 것 같은데 법 통과가 되기 전에 올해 추석은 어떻게 돼요? 이 선물 권익위원회도 10만 원으로 합니까? 20만 원으로 다시 합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근데 두 번이나 이게 20만 원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도 꼭 20만 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법 통과 안 되면 또 10만 원 내려가면 큰일이거든. 네? 장관님 예. 노력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되게끔. 그다음 넘기죠. 그다음에 이 상생기금을 제가 그렇게 3년 4년 주장을 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써먹어버렸어 이걸 네? 올 1월 달에 네? 맞죠? 상생기금이 이게 이제 이익 공유하면서 대통령께서 농촌 지역을 돕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아이고 이게 써먹었다니까 맞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 써먹었으면 장관이 이거를 제대로 하게끔 노력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그런데 돈 모금한 걸 보니까 작년에 376억인데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66억.
큰일 났어. 이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계셔야 이게 돈이 좀 모아질 텐데 지금 66억 가지고 큰일 났어요. 네? 그다음 넘겨보시면 지금 이 자금 이게 법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이 법 통과도 안 해주고 동의도 안 해주고 그러니 이게 66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네? 아니 앞에 다시. 그래서 이거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FTA 한지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5년 5년이요? 몇 년이요? 5년이죠? 5년째인데 이게 쭉 이렇게 66억으로 내려갔다면 올 1월 달에 그 이거를 써먹은 우리 대통령 말씀에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이거 꼭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장관님 노력해 주실 거죠? 해수 예, 장관님도 네. 마찬가지예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시고 그다음 지금 계속 내가 온라인 얘기, 온라인 경마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지금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이만희 의원이 이렇게 했고 아 근데 문체부는 두 분 의원이 했는데 이건 통과돼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경륜 경쟁이 지금 며칠 날 8월 6일 날, 8월 11일 날 그 농식품부는 그대로 있는 거야. 하여튼 그 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이것이 이제 도박 유병률이 경마 경륜은 경주하고 다르다 했는데 거의 같아요. 유병률을 따져봐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온라인 경마 아니 경마 중단으로 이 손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 장관님 좀 아니 장관님 오래 한다 오래 하면 할수록 좀 더 신경을 쓰고 힘이 생길 거 아니요. 어? 답변해 보세요. 좀 더 나은 답변 주실랍니까? 그냥 예,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예, 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한테 드린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년 내내 얘기한 게 한 발짝도 더 안 나갔어. 여기 보면 한 발짝도 뭐 차관, 장관, 여관에서 보고하는 똑같아요. 좀 더 신경 써서 뭔가 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심도 있게 하는데 1년에 8조, 7조의 그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 그 적자가 5천억이 나는데 축발기금 레저세 이런 게 1조를 또 못 걷고 있고 그런데도 그냥 먼산 구경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답답할 일 아닙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시 꼭 검토를 해서 장관 가시기 전에 뭔가 좀 진일보한 내용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